용일쌤 이거 뭐예요? 아 이거는 사원증입니다. 어, 용일쌤이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들어갔나 보네요. 네,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? 쓰리스타. 쓰리스타가 뭐예요? 삼성. 우와, 용일쌤님이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 쓰리스타. 아!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사원증 구경을 한다고 여기 삼성에. 아프다고! 어, 취직하면 우리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해줍니다.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죠? 네. 뭐라고 하던가요? 폐암 말기. 왜 폐암 말기가 걸렸어요? 어, 제가요. 네. 삼성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담배도 같이 피웠어요. 왜 담배를 같이 피웠죠? 어,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. 친구들,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? 아, 동영이 선생님 열심히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됐네요. 네, 그거를 전문용어로 말하세요. 말짱 도루부. 어,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렇게 멋진 사원증, 아! 이렇게 멋진 사원증도 멋진 직업도 다 담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. 그거를 속담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. 어, 모르겠어요. 어,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봉든탑이 무너지랴.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말인데,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열심히 노력해도 봉든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.